안녕하세요. 자연인은경입니다. 아이고, 새해에도 냉장고 파먹기는 계속 됩니다. 냉장고에 또 오늘은 무얼 해먹을까 뒤져보려고요. 일단 냉장고 안에는 그렇게 뭐 많진 않아요. 다장 종류들이죠. 김치랑. 창고문이 자꾸 안 열려가지고 얼어서 김치를 이렇게 비닐에다가 종류별로 다 받아놨어요. 오늘은요. 요거 뻐리뱅이고요. 갈상추고요. 요거는 방가지똥이에요. 제가 예전에 김치를 많이 해놨다가 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안 하고 그 저장해놨다가 한번 내지 두번 먹을 거 고향인데 요건 한번 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뻐리뱅이 김치 짜그리를 할 거예요. 이제 냉동실을 뒤져봐야죠. 와, 진짜 냉동고에 뭐가 이렇게 많이 넣어놨는지 진짜. 아이고, 잘 열리지도 않아. 이거 고기도 있고. 일단 뽀리뱅이 짜그리를 하려면 아이고, 꽃감도 있고 뭐. 아이고. 당근 들쑤. 아, 돼지고기. 이거 목덜미살이에요. 얼려놓은 거. 요거 녹여가지고 요거 넣고 짜그리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냉동고에 있는 거다 먹으려면, 아, 김도 있고, 인삼도 있고, 사골도 있고, 아이고. 진짜 이거 냉동고만 파먹어도 한 달은 먹고 살것 같아요. 꼬리뱅이 김치예요. 이거 쪽파랑 섞어서 김치 해놨던 건데, 오늘 저 혼자 먹을 건데, 이거 한번더 해먹을 수 있겠는걸요? 조금만 해야죠. 요만큼만 하면 저 혼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물 좀 넣고. 자, 요거는 다음에 또한번 해 먹을래요. 자, 물 조금 잡고 일단 먼저 끓일게요. 이렇게 시작하네요. 여기다가 고기를 넣을 거예요. 어우, 한 토막인데 양이 많네요. 고기가 너무 많죠? 여기다가 배추 포기김치를 조금 섞을게요. 자, 요렇게 섞어서 할게요. 자, 양념은 들기름 넣을 거예요, 들기름. 그리고 다시다 조금 넣을 거예요, 조금. 와, 끝내줘요. 아, 오늘 또 끝내시게 먹겠네요. 입 터지게. 완전히 지금 침이 질질 흐르고 있어요. 와. 와, 진짜 맛있겠다. 냄새부터 완전 끝내줘요. 끝내줘, 진짜. 아. 아우, 침 넘어가. 와, 이것 좀 보세요. 콩이 반이에요. 많이 먹어도 되겠죠? 콩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가을에 뽀리뱅이를 뜯어다가 쪽파랑 섞어서 김치를 해서 먹고 조금 저장해 놨던 거예요. 요게 또 조금 저장해 놓으면 이 겨울에 추운데 나물 없잖아요. 아, 한두 번 진짜 끝내주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어. 와, 대박이네요, 진짜 어머들. 그 뽀리뱅이 김치 할때 젓갈로 간을 맞추고 들람을 휘어서 넣고 별거 넣은 거 없잖아요. 고춧가루, 파마늘 넣겠죠? 와, 진짜 맛있어요. 일단
이 볶은 김치 짜글이가 맛있으려면 김치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와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 아 진짜 한 입씩 맛 보여드리고 싶어.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콩 너무 맛있네요. 콩이 까만 콩이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까만 콩이랑 먹으면 밥이 더 달아져요. 고소하고. 이 보리뱅이 김치 할 때 제가 아마 그 풀숲에서 연한 거 뜯어다온 기억이 나거든요. 와 너무 맛있네요. 아들 배추김치도 하나 올려서 같이. 와 고기보다 이 나물 볶은 게 더 맛있어요. 와 진짜. 고기도 먹어야죠. 많이 넣었는데. 저희 김장김치 진짜 맛있잖아요. 와, 이것도 또 끝내줘요, 아들. 아, 고기도 하나 올려야겠다. 고기도 하나 올려서. 진짜 한 입 맛보여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들. 와. 엉아들 오늘 냉장고 털어먹기 하면서 이 뽀리뱅이 김치 돼지고기 넣고 짜글이를 했는데요. 와 그 맛이 진짜 어디다 비교할 데가 없어요. 이거 뽀리뱅이 드레나는 잡초예요. 잡초. 누가 뽀리뱅이를 농작물로 키우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 솔직히 농작물로 키워서 상품화해도 전혀 고들빼기보다 더 연하고 맛있거든요. 진짜 저 꼬들빼기 뽀리뱅이 있으면 뽀리뱅이 먹어요. 엄마들 뽀리뱅이 훨씬 맛있어요. 연하고. 와, 최고고요. 올해는 날 풀리면 이제 뽀리뱅이가 또 나기 시작할 거고 그 계절별로 이 뽀리뱅이의 그 상태가 다르잖아요. 저랑 같이 김치도 하시고 맛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오늘 냉장고 털어먹기 뽀리뱅이 김치와 돼지고기 한 덩어리 또 없앴네요. 다음은 또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엉아들 기대하세요. 저희 냉동고에 또 어떤 맛있는 게 나올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